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이영돈 PD입니다. 이 물이 치유효과가 있다고 꽤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습니다. 그 치유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혹시 이 신비의 물을 식물에 준다면 식물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? 우리는 콩나물과 밀사계, 수돗물과 이 물을 줘보기로 했습니다. 밀사과 콩나물을 동일한 조건에서 수돗물과 알샘을 줘 키워보기로 했습니다. 콩나물과 밀사기입니다. 이틀이 지나자 콩나물이 발아하기 시작합니다. 신기하죠? 닷새 후의 모습입니다.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. 알샘으로 자란 콩나물이 수돗물로 자란 것보다 훨씬 잘 자랐습니다. 밀삭도 이틀이 지나자 발아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. 밀이 아주 조그만 때부터 키운 거거든요. 8월 11일 날 아주 조그만 밀을 여기다 놓고 한쪽은 수돗물하고 한쪽은 채취수, 저희가 떠온 물을 가지고 키운 건데 지금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 차이, 크기 차이를 보십시오.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일단 위로 자란 것도 자란 거지만 밑에 뿌리를 보시면 이거는 뿌리가 너무 왕성하게 밑에까지 다 뻗어 있거든요. 근데 이쪽 보면 뿌리가 아주 얕은 상태로 남아 있어요. 물론 그것 때문에 크지 못하고 있을 거겠지만, 그다음 색깔도 이쪽은 되게 까만 빛을 띠고 있는데 이쪽은 수돗물 나면 되게 하얗고요. 굉장히 신기합니다.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는. 지난번에 제가 체크한 이후에 이틀이 또 지났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이틀 동안에 좀 더 큰 것 같고요. 저희 채취수 떠온 물은 그렇고, 그 다음에 수돗물은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 생명력이 끝나간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. 이쪽은 아직도 파릇파릇합니다. 뿌리는 밑에까지 완전히 자랐고, 여기는 뿌리가 거의 자라지 않은 상태. 이틀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경상북도 울진. 4년 전 신 대표의 기술로 넙치 양식을 실험했던 곳입니다. 요 두 개가 우리가 거절기로 사용했고, 저 두 개가 그걸 했고, 대정보를 했고. 2,500마리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2,000마리는 신 대표의 기술로 처리한 결과 항생제군은 절반이 폐사했고 알샘에서는 5%인 100마리만 폐사했습니다. 넙치 같은 경우에는 비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. 저 기계를 통해 가지고 그 두 수조를 갖다가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, 그리고 대조구, 그 바다에서 바로 물을 땡겨 가지고 그 공급을 했을 때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. 어느 생존율의 차이가. 폐사율이 거진 광 같은 경우에는 폐사율이 그 당시가 한 50% 직수로. 그리고 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했을 때 폐사율이 한 5% 내외.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. 알샘 기술을 이용해 항생제를 쓰지 않는 우리 먹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. 그 시작은 올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. 육질 차이는 약을 쓰지 않으니까 훨씬 건강에도 좋고 맛도 훨씬 부드럽고 좋겠죠.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 우리가 실험해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고
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인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갖다 우리가 제공한다. 거의 한다 첫 번째 우리가 단계다. 정말 놀랍습니다. 물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. 알샘을 받은 밀상은 튼튼하고 왕성하게 자랐습니다. 신 대표가 말한 대로 생명의 에너지가 식물에 전달되기 때문일까요? 물론 저도 이 물을 반년 넘게 먹고 있습니다. 제 몸의 변화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. 이 점도 놀랍죠. 이 신비물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은 이영돈 TV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. 이영돈 TV입니다.